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 실은. 욕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살으라고, 자네한테 어떻게 살아보라고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될지. 욕도 필요 없고 방향 제시도 필요 없는 거야. 이유는 하나야. 알려줘도 그렇게 안 할 거면서. 너 여기 삼촌네 집이 몇 번째야? 서너 번 되지? 서너 번. 나도 그 네가 기존에 여기 덕천하면 오늘 처음이지만 서너 군데 간 곳에서 공통되게 아마 똑같이 얘기를 하나로 함축이 됐을 거야. 빙의도 돼 있고 퇴마도 필요하고 조상기가 됐건 뭐가 있건 너한테 분명히 뭐가 있다고 했을 거야. 얘기 안 들었어? 네, 처음. 그런 거 안 봐줬어? 그렇게 뚝뚝 쌓여 있는데? 근데 얘기해줘도 안 할 거면서 그냥 당첨됐으니까 왔다? 궁금한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아파, 힘들어. 그래서 찾는 곳이 우리네들이야. 그냥 심심해도 했다가 당첨됐다고 온 게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는 분명히 아프고 힘들어. 근데 네가 그걸 못 느껴. 근데 뭐 처방을 내린들 뭐가 필요하니? 네. 괜찮아? 네. 너는 분명히 나와 같은 생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남자라는 거지. 근데 넌 남자가 아니야. 그냥 달려만 있을 뿐이지. 나는 달려있지만 사용을 못하는 게 난 그래서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난 그런 거고. 너는 그렇게 큰 의욕도 없어. 네. 쉬운 말로 너는 그냥 그냥 볼일 보는데 쓰는 도구일 뿐인데 왜 그러냐? 넌 은근히 너 혼자 살지? 네. 넌 은근히 집 깨끗하다? 네. 웬 줄 아냐? 넌 삼촌하고 좀 비슷하게 할머니가 제대로 들어앉으셨거든.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주워야 되고 깔끔 떨을 때 엄청 깔끔 떨어. 근데 그 외로 또 다른 어지러운 노편은 어지럽힌다고 그러지? 네. 동자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지럽힐 땐 또 한없이 까져붙어 먹고 막 어지럽힐 땐 되게 어지럽히거든. 맞아요. 또 그랬다가 또 어느 쯤에 또 깨끗이 또 할머니가 들었으면 깨끗이 치우고 그러거든. 네가 하면서도 그런 생각 안 들어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들어보여? 자주 들려. 네가 35이야 지금, 그치? 네. 35이면 이제 간 가정을 또 꾸려야 될 거고 사랑이라는 것도 찾아봐야 될 거고, 그잖아? 넌 근데 그것도 급한 게 없어. 넌 그냥 지금이 좋아. 귀찮지 않고 그냥 많은 돈을 못 벌더라도 그냥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쉬는 날은 방구석에도 오락기를 갖고 있든 핸드폰을 들고 살든 뭘 하든 컴퓨터를 끼고 살든 그냥 네 혼자만의 있는 시간이 되게 좋거든. 그럼 네가 뭐로 오냐고 여기. 그런 삶에서 네가 돌파를 하려고 네가 노력을 하고 35살 가진 일반 청년의 마인드가 아니야 너는. 그렇잖아. 치열한 세상 경쟁들 속에서 뭐 셀러리맨들 같으면 그 회사 그 직장 구조 자체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승부를 하고 더 나으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잖아. 근데 넌 그런 마인드가 없어, 전혀. 그냥 안일하다는 표현은 남들이 내가 봤을 땐 안일한 거지만 너 입장에선 급함이 없는 거지. 근데 너한테 뭐를 정을 봐줘. 이 얘기를 해준들 네가 할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당장 내가 봤을 땐 넌 굉장히 심각해. 조상기도 내가 방금 삼촌이 얘기한 대로 할머니도 니네 조상에서 오신 거고 니한테 와 있는 동자도 네가 까자먹고 막 어지럽히고 할 때는 그 조상에서 다 와 계셔. 그 외에도 둥부린이 더 계셔. 그러니까 너한테 네 명이 지금 네 분이 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넌 이 와 있는 분들 자체만으로도 너는 그냥 편안하고 좋아. 힘들고 아프지 않아. 몰라 그 지금 좋은 조상기라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너한테 뭐 내가 테마를 얘기를 하겠니 아니면 형같이 삼촌같이 이 길을 나중에 한번 가라고 권해주기 너한테 필요한 게 한 개도 없어. 네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 가지? 네. 내 말이 맞지? 제대로 뭐 크게 잡아야고 뭐 자신 있게 뭐 못 직업이 귀천은 없지만 손 안 벌리고 네가 어쨌든 네가 30대까지 네가 먹고 쓸 거는 네가 벌어서 사는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찾는 데가 우리네들이야. 네. 왜 왔냐고 임마. 저도 요즘은 되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일한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는데 이 일 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백수였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는데 요즘 좀 일하느라 바빠서 좀 줄어들고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곤 하는데 아 그래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나는 나 더 잘 살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보통 30대 중반의 남자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도 하고 싶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꼭 그렇게 하면 그것만이 행복은 아니니까 그치? 네. 또 그런, 그런 생각이 너도 모르게 훅 든단 말이야. 네, 네. 그냥 너 그냥 승씨는 뭐냐? 이씨요. 그냥 이군이라고 내 표현을 할게. 이군 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자기 존재가 하나씩 있어. 하나가 있어. 네. 또 다른 내가.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직장 나갈 시간이 있어. 그러면 알람이라는 걸 맞춰놔. 근데 그 전날 좀 밤늦도록 뭐 컴퓨터를 했다든지 아니면 놀았다든지 그러면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날 때가 있지만 알람 소리를 듣고 5분만 더 5분만 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스스로 그냥 그까지도 5분 더 잔다고 더 피로가 풀리는 것도 아닌데 근데 너는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는데 너는 네 개가 더 있단 말이다. 알겠니? 그러니까 네 기분이 수시로 바뀌어. 맞아요. 수시로 바뀌어. 네. 슬플 때도 그렇게 없고 좋을 때도 그렇게 없고 그냥 너 혼자가 있는 데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편안하고 그게 진 낙원이야 너한테는. 왜? 터치라는 걸 남들이 간섭이라는 거라 넌 그게 너무 싫거든. 네. 근데 그 자체가 네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여기 존재들 너한테 와 있는 할머니부터 아가씨부터 아기부터 해서 철저하게 여자들이 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남자인데도 여자가 관심이 없다고 알겠니? 남자들이 와 있다면은 분명히 틀리지. 남자들은 뭐야? 그래도 너도 아침에 젊은 놈이니까 아침에 네. 그때만 잠깐 네가 남자가 되고 그 이후로는 네가 여자거든. 철저하게. 그렇다면 남자 같은 마인드 자체도 일단 안 드는 거야. 열지 저 예쁘고 잘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더 돈 벌고 이런 좀 이렇게 남성적인 세상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막 이런 옛날 그 할머니들 서방에 벌어들여지는 대로. 그거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정도 답을 내려줄게. 네 정신으로 난 네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내가 대도 않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네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두고 지금도 그러고 살고는 있지만 너한테는 내 말을 한 가지만 딱 듣고 가. 너한테는 또 다른 존재들이 너한테 많이 있어. 근데 그게 분명히 물건으로 따라 들어왔거든, 사람으로 따라왔거든, 뭐가 따라왔거든. 너는 그리고 앞으로 사람으로 초상집 그런 데 가지 마. 그런 데 가서 니네 집안에 뭐 상당했다든가 뭐 이러면은 좀 호러 자식이 되더라도, 좀 나쁜 자식이 되더라도 원래 뭐 집안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잖아. 퇴마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나쁜 귀신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분명히 공간이 나눠져야 돼.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충고가 아니라 그냥 이러고 너를 갖다가 내가 정을 봐주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아까워. 알겠니? 내가 처방인가 뭔가 이렇게 주면은 네가 고쳐보고 노력해야 되는데 너는 안 할 거거든. 아무것도. 그래서 아깝다는 거야. 알겠니? 네.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넌 네, 분명히 네. 안 움직이거든. 네. 그 뜻이야.
한 번쯤은 네 스스로 네 자신한테 한번 깊이 네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 정말 내 온전히 내 성격으로, 내 마음으로, 나 하나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네 가슴 깊은 곳에 너가 있어. 그 존재한테 물어보라고. 와 있는 또 다른 존재들한테 묻지 말고 네 존재한테. 넌 그게 좀 필요해. 가. 가자!